없이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핸드폰을 손에다 들고 딸한테 전화하면서 야, 내 핸드폰 못 봤냐? 아, 노인 대학 가려고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 이리라! 찾아보니까 그 다음날 김치 꺼내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다 갖다 놓았어. 그게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전두엽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두엽이 어디냐면 앞쪽이에요. 그냥 앞쪽. 자, 여기를 많이 자극하기 위해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우세요. 자, 요즘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도움되시라고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뇌를 훈련시키는 건데요.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세우고 팔자 아시죠? 팔! 팔 어떻게 써요? 팔! 팔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 팔을 눕혀보세요. 눕혀보세요. 그래서 자, 몸은 이렇게 막 움직이지 말고 요거만 움직여서 팔자를 옆으로 그리는 거예요. 옆으로. 그리고 뭐가 따라가냐면 이 내 눈이 엄지손가락을 따라가세요. 그렇다고 가운데로 눈이 모아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하세요. 자, 이제 이쪽 팔이 아프다. 자, 왼쪽 팔 들고 다시 엄지 세우고 팔자를 옆으로 눕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 대신 내 눈이 다른 사람 잘 하나 째려보지 말고 내 눈이 내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왔다 갔다 자르고 계세요. 지금 너무너무 잘. 그만. 자, 이번엔 양손을 잡으시고요. 자, 두 엄지를 세우시고 양손을 움직이시면 그만큼 폭은 좁지만 운동도 되세요. 자, 팔자를 한번 그려보시는데 몸을 너무 이렇게 하시면 옆에 사람 치니까 손만 조금 작게 그리세요. 작게. 자, 이렇게 하시면서 눈은 어디를 따라가요? 네, 옆에 사람 째려보지 말고 내 엄지손가락만 째려보세요. 내리세요. 요 체조만 하셔도 어르신들 기억력이 살아나세요.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조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크로스 크롤이라 그래서 우리 좌뇌에 풍이 오면 어느 쪽을 못 쓰시죠? 왼쪽을 못 써요. 오른쪽